안녕하세요. 오타쿠 연구소 전차왕 해모수입니다. 타미야 백크 스파이더 이거 오늘 조립해보도록 할게요. 1:30 스케일에 되게 유행했던 장난감이잖아요. 이거 93년도에는 이 장난감이 엄청났어요. 한때 유행했던 렛츠고라는 막 애니메이션의 악역의 장난감이긴 하지만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또 백크 스파이더의 그 첫 등장신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모든 미니카드 다 이렇게 팔로 썰어버리면서 슉슉슉슉 하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카가 매그넘 세이버나 소닉 세이버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어요. 엄청났어요. 그때 감성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2019년 하반기에 넘어가고 있군요. 그 시점에서 또 이거 만들었는데 잠깐 이거 몇 년이나 지난 거야? 와, 대단하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제품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인 것 같아요. 타미야는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건지 모르겠네요. 타미야 너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이거 스포원샷이 나같이 계속해서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자, 이걸 오늘 정석대로 아주 정직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 스파이더. 자, 개봉합니다. 빰빠밤. 자, 옛날에 이것을 배날레께라 불렀었는데요. 이것도 여지없이 들어있고요. 이 파란 색깔 되게 이쁘네요. 그 93년도에도 이 파란색이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예요. 이 금형의 그 품질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친근한 우리의 슈퍼원샷 씨. 야, 진짜 이거 타면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진짜 이것은 살아있는 갈라파고스, 살아있는 진짜 데보니어입니다. 데보니어. 예. 와, 타이어. 그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잡담 부속들. 가장 중요한 카울도 이 안에 들어있네요. 이 카울만 바뀌면은 이게 슈퍼 원샷이니까 풀카 미니카 사구는 매그넘 세이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닉 세이버도 될 수도 있고 벵갈 소닉도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카울만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상포술이에요. 이거 카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부품 파츠를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이게 그 레진으로 만들어진 바디를 레진 바디라 불리는 게 아니고 레진은 이제 옛날에 소프트 비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진 금형이 소프트한 금형으로 찍어내는 그 재질이 레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레진 재질뿐이 아니고 ABS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자동차를 RC카를 만들 때 레진 바디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달았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굳혀져서 레진 바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진 바디를 레진 바디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질은 레진은 아니고 이것은 ABS 재질일 거예요. 어디 보자. 자, 이거는 PS 재질이에요. 정정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기어박스. 자, 너무나 친숙한 녹색 부속이에요. 이거 아저씨들은 이거 옛날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 슈퍼샷 씨가 연상이 되었었어요. 그만큼 참 올드한 부속이죠. 그리고 중요한 슈퍼샷 씨. 아, 이건 너무 마르고 닳도록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거 눈 감고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뭐 이런 잡다한 것은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조립합니다. 미니카를 조립할 때 가장 먼저 조립하는 것은 샤시가 될 수도 있고 바디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를 먼저 조립하는 것을 추천해요. 다 분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 제품을 엄청 오랜만에 만들어서 이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립하는 걸 추천해요. 도색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검은색으로 도색하라고 써져 있거든요. 한번 도색하면은 작업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차가 도색할 필요 없는 차라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한번 더 볼까? 그래서 엣지를 주려고 이 인스테크 이 부분을 은색으로 도색을 한번 해볼까요?
미니카에 스티커 안 붙이면 진짜 밋밋해요. 스티커는 미니카에 블루타임에서 낙찰입니다. 맛에 한다. 야, 슈퍼원샷 씨가 진짜 이 잘 굴러가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슈퍼원샷 씨는 가장 그 타미야가 잘 만든 샷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샷시가 슈퍼원 샷시예요. 근데 슈퍼원 샷시는 뒤에 뒷날개를 다는 그 2점씩으로 되어 있는 그 꽂는 부분이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튠업을 해가지고 슈퍼원 플러스 원 샷시 이렇게 해가지고 타미야에서 내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앞에 부분, 이 앞에 부분 진짜 잘 깨지거든요. 이게 한번 벽에 팡 부딪히면은 하얗게 금이 간 다음에 너덜너덜 한 번 더 팡 부딪히면은 탁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아마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걸 최대한 이 샤시를 가볍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인들의 그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때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제로센 전투기처럼 그 출력이 엔진 출력이 떨어지니까 상대 전투기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상대 전투기보다 가볍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볼트 하나도 줄이자. 너트 하나도 줄이자. 해서 엄청 가볍게 만든 게 제로센 전투기였고 어마어마했죠. 그때 날라다녔잖아요. 그 설계 사상이 이 미니카 이 슈퍼 원 샷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거 다 구멍 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 형상 뭐 진짜 그 설계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요. 이런 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게 벽에 부딪히면은 꽝 하면서 깨져버리는 거죠. 참, 그거는, 이렇게, 가볍게 만든 만큼 또 손해가 있는 겁니다. 아, 썰이도, 미니카 만들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아, 진짜 좋다. 야, 딱딱 들어맞는 느낌. 이게 93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진짜 수준급이었다는 거, 일본은. 저는 일본을, 약간 존경을 넘어서 이제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네. 일본은 항상
만만하게 볼 상태가 아닙니다. 걔네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의 이 치밀함을 보고 배워서 그 일본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극일 하는 거예요. 반일 하는 게 아니라 극일 하는 거예요. 아, 딱 벌써 다 만들어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네요. 타이어 끼우고.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조용한 이 질감. 이게 슈퍼원의 느낌이에요. 슈퍼원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다, 좋다. 배날개 달고. 아마 이것을 설계했을 때 당시에는 이 배날개에만 있어도 코스에서 별 무리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 스타일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제 뒷날개로 이제 이렇게 딱 바뀐 거죠. 그렇지만 그 옛날 감성은 이 카운터 배날개. 참 재밌는 게이 배날개는 그 아시카의 차대 프레임을 그 튜브 프레임 있잖아요. 튜브 프레임을 만든 그 디자인에서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진화의 중간 단계 여기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배날개가 필요 없어지고 이것을 이제 그 메스 댐퍼를 다는 자리로 변신하잖아요. 이제 현재는 이걸 메스 댐퍼 자는 자리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이 롤러로서는 그 옛날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미니카에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카운터 롤러 다는 자리, 배날개 자리가 나중에 진화해서 이렇게 메스 댐퍼를 다는 자리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런 형상의 이렇게 튜브 형식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미니카는 타미야 RC카를 모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반떼도 이것도 아반떼 주니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반떼라는 RC카가 있으면은 그 RC카의 축소 버전이 주니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어는 무슨 뜻을 말하냐면은 RC카의 카피판이라고 보면 되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아반떼 모형된 제품이 바로 미니카인 거예요. 이 미니카가 되고 이그 아시카의 그 형상을 일부러 따라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자, 이것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시카예요. 자, 이게 그래스호퍼라는 아시카인데 물론 이제 그래스호퍼 주니어라는 미니카도 있어요. 보면은 이 부분이 미니카의 앞에 범퍼가 되는 거고요. 야. 이 앞범퍼를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또이 카운터 이 튜브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 튜브 프레임 자리가 자 이거 이이 카운터 롤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또 진화를 하게 돼서 이제 풀카우 미니 사고에 가서는 이렇게 카운터 롤러를 더잘 잡을 수 있게 진화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탈착식도 하게 진화가 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현재 우리는 이제 이걸 메스 댐퍼 다른 자리로 진화한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지금 바퀴를 다 덮는 풀카우 미니 사고잖아요. 야, 다 끝났습니다. 차대 완성.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백스파이더. 바디 간섭이 어마어마해요.
아, 여기 오기가 생기는데요. 이걸 프라모델로서는 진짜 괜찮은데 제외에 나간다면은 문제가 있네요. 백스파이더. 아, 이거 진짜 엄청난 바디 가서. 옛날에 미니카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렇게 다 이렇게 잡았던. 자, 나의 백스파이더. 빠. 자, 오늘 이 미니카 조립기 잘 보아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본격적인 것은 이 미니카를 스피드카로 개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재밌게 잘 구성해서 유튜브로 다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에 만나요.